청남 권영한의 이야기 성씨와 가훈. 오늘은 인동장씨 상장군계의 가문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인동장씨는 상장군계와 직제학계 두 파가 있는데 여기서는 상장군계를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상장군계의 시조는 장금용공이고 그는 안동장씨의 시조 장경필의 원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려 때 삼중대광에 올라 신호의 상장군을 역임했는 아주 훌륭하고 유명하신 분입니다. 많은 인동장씨 중에서도 오늘은 장형광 선생의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분은 영남에서 손꼽히는 학자이고 또 청빈한 선비로서 잘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한때 보훈 현감 시절에 이와 같은 일화가 있습니다. 그는 보훈 현감으로서 잠시 재직하는 동안 학문과 덕이 높아 백성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자 사람들은 너무 아쉬워서 전별의 선물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하지만은 그는 모두를 물리치고 부임할 때와 똑같이 초라한 모습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보훈군의 경계지역까지 왔을 때 길가에서 잠시 쉬어가다가 바위에 앉았는데 그는 문득 그의 아내의 치마 밑으로 나오는 비단 속옷을 보았습니다. 연유를 물으니 보훈 백성들이 선물로 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는 청빈을 낙으로 삼아왔는데 남에게 폐를 끼다니 하고 장형광 선생을 한탄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내는 속옷을 벗어서 바위 위에 걸쳐놓으며 보훈에서 받은 물건이니 보훈에 돌아가거라 하고 길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 뒤로부터 이 바위를 속옷바위 혹은 치마바위라고 부르게 되었으며 사람들은 거기에 장형광 선생의 비석을 세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장형광 선생은 늘 입버릇처럼 말씀하시기를 내 한몸은 곧 백천만대 선조께서 전해받은 아주 소중한 물건인 것이다. 그렇다면 가히 내 몸은 나의 소유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내 몸을 가벼이 하는 것은 곧 선조를 가벼이 하는 것이다. 늘 몸가짐을 삼가 신중해야 된다 하시면서 행동에 항상 신중을 기했다고 합니다. 그와 같이 학덕이 높은 장형광 선생 문집에서 다음과 같은 글을 자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읽은 천하 문안사, 한일자 부지런할 근자 하늘천자 아래하자 없을무자 어려울 난자 일사자. 다시 말하면 한결같이 부지런하면은 천하에 어려운 일이 없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고 장형광 선생은 일생을 부지런하게 움직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 문집에서 찾아볼 수 있는 글은 근심지무, 뿌리근 깊을 심 가지지 무성할 무, 근심지무입니다. 뿌리가 깊어야 가지가 무성하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우리 집에서 뿌리를 깊게 내리고 행동 거지를 바르게 하면은 우리 자손들도 다 가지와 잎처럼 무성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은 인동장씨 말씀을 한마디 하였습니다. 잘 가슴에 새겨서 우리의 삶의 귀감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